마지막으로 저희 멤버 소개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끝나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을까 해요.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늘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다는 표정 있죠?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려서 이렇게 찍어서 같이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팀에서 퍼커션을 치고 있는 코쟁이입니다. 야, 귀여운 표정 저거 맞다. 마지막이잖아. 네, 그리고 또 여기 옆에서 저희 뒤에서 늘 섹시한 목소리와 하연과 비슷한 목소리로 코러스를 하는 우리 진실양입니다. 너 내 목소리 한번 좀 내놔봐. 진짜? 예.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오늘 피아노를 쳐주신 있어서 그런지 의리가 있어요. 늘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거절을 안 해요. 당연하지 하면서 항상 와주시는 형이고 올 때마다 차비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너무 고마운 형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분도 사실 솔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기가 같이 이렇게 팀으로 모시기가 사실 힘든 분인데 이분은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 있으면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저한테 구박을 받고 제가 항상 귀여운 표정 지으라고 하면 늘 귀여운 표정 연습해오고 우리 기타 치는 천연입니다. 귀여운 거 했으니까 너 오늘 춤춰. 여기서 올라, 지금 올라가, 올라가. 저희 팀에서 늘 묵묵한 묵직한 베이스와 또 간지나는 헤어스타일을 한번 추구하겠습니다. 베이스 치는 김희모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더러운 역할을 하고 늘 저희에게 힘든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항상 저희들한테 주어주는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멤버입니다. 하지만 저와 음악을 처음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버리지 못하겠어요. 저 친구가 지금 대학교 앞에 기르고 있는데 저한테 어깨 쭉쭉 치면서 음악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래요.
제가 스쿱 밴드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다가 밴드에 맛이 들려가지고 둘이 자퇴를 하고 밴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정길입니다. 너 이거는 뭐 감주 없이 주쳐봐. 너 이거는 감주 없이 주쳐봐. 저희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소리를 기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거장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거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타리스트 정규입니다! 아 근데 귀여운 거 하나 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용기 그런 것들을 목소리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곰카스트는 변태스러운 곡을 만들면서도 화려한 기타 솜씨와 괴상망측한 얼굴과 희한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초딩들의 우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아름다운 불빛 잠깐만 그 야 정모 어디 갔어? 이거는 나와봐 나 이거 촬영 좀 하고 있을게요. 반주 꼭! 여러분들